뭐 너무나 유명한 돈 맥클레인의 아메리칸 파이입니다. 이 아메리칸 파이는 독특한 가사와 장황한 서술적 스타일로 잘 알려진 곡입니다. 6절까지 아주 긴 노래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해석을 갖고 있습니다. 돈 맥클레인 자신이 해석을 한 적이 없습니다. 이 곡은 돈 맥클레인이 1971년에 발표한 곡입니다. 미국 사회와 대중문화에 대한 다양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가사에서는 1950년대와 60년대의 음악과 문화, 그리고 그 시대의 중요한 인물과 사건들을 회고하고 자기 나름대로 느낀 아쉬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노래는 버디 홀리라는 유명한 락 음악의 선구자입니다. 그분에 대한 아쉬움, 그분이 돌아가신 날이 음악이 죽은 날이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버디 홀리는 락 음악의 선구자로서 비틀즈와 같은 그룹에 영향을 주었으며, 그의 사망은 1959년 2월 3일에 일어난 항공사고였습니다. Today the music died라는 구절은 이러한 사망 사건들을 통칭하여 음악이 죽은 날이라고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50년대와 60년대의 문화와 사회적 변화를 다루는데, 가사에 등장하는 인물과 사건들을 통해서 그 시대의 음악, 정치, 사회, 종교 등 다양한 측면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 곡은 음악과 문화의 변화, 아이들의 비명과 연인들의 울음, 시인들의 꿈 등과 같은 요소들을 통해서 시대적인 변화와 아픔, 그리고 일정한 순간의 종말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아주 간단한 해설이었고, 좀더 장황한 해설을 보시려면 계속 들으시면 좋겠고, 너무 길다 싶은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여기서 끝에서도 괜찮겠습니다. 자, 다음은 말씀드렸듯이 1959년 2월 3일입니다. 당시 미국 음악계를 주름잡던 버디 홀리, 리치 밸런스, 제이프 리처슨 주니어 등이 비행기 사고로 숨진 일이 있었습니다. 맥클레인은 그때 받은 충격과 그후 10년 동안 미국 록앤롤 음악의 역사를 생각하면서 이 곡을 썼다고 합니다. 천재 화가 빈센트 반 고흐의 일생을 그린 빈센트가 있다면은 록앤롤의 천재 버디 홀리를 추모하면서 그를 아쉬워하며 만든 이 노래 역시 팝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수작입니다. 이런 점에서 팝을 통해서 시대 정신을 배울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흔히들 허드슨강의 음유 시인이라고 불리는 돈 맥클레인입니다. 그는 서정적인 포크와 팝을 융합시킨 음악들을 전개한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뮤지션입니다. 1970년대 초반에 주옥 같은 명곡을 남겼습니다. 로버트 플렉의 Killing Me Softly with His Song의 주인공으로도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아마 로버트 플렉이 사모했던 사람이었지 않나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 친숙한 멜로디의 아메리칸 파이는 실은 초기 록앤롤의 거장 버디 할리에게 바치는 노래였습니다. 비틀즈를 포함한 1960년대 대부분의 뮤지션들에게 그 모범이자 모델로 자리했던 버디 할리는 록 음악과 락 밴드의 기초적인 형태를 완성시키면서 록 역사상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친 인물입니다. 하지만은 호사다마라고 했습니까? 수많은 가치를 부여받았지만 그의 활동 기간은 단 3년에 불과했습니다. 1959년 영화 라 밤바로 잘 알려진 리치 발렌스와 빅 바퍼 등과 함께 투어에 들어간 것은 1959년 2월 3일 위스콘신 주의 그린베이에서 공연을 마치고 다음 공연지로 이동하던 중 탑승한 경비행기가 추락하여
사망하고 만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때 그의 나이가 22세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바디의 갑작스런 죽음에 대한 아쉬움은 10년이 더 흐른 1970년까지도 맥클레인의 가슴속에 지워지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1970년대 시작과 함께 그는 1959년 2월 3일로 돌아가서 지난 10년의 음악을 8분여의 서사곡으로 담아내게 되었고 그리하여 아메리칸 파이가 탄생했습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가사 내용에서 보면 아시겠지만은 그가 회상하는 1960년대는 그렇게 달갑지만은 않는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톰 맥클레인은 50년대 말 신문 배달을 하면서 음악 생활을 꾸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돌리던 신문의 일면에 실린 버디 하이의 부고를 접하고 그 날을 음악이 죽은 날, Today the Music Died로 노래하기에 이릅니다. 아메리칸 파이는 세 단계의 템포 변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피아노 반주만으로 전개되는 도입부는 그의 죽음을 접하는 순간의 슬픔과 허탈감을 조용히 드러내고 이어서 위스키와 라이가 나오는 부분부터 기타가 합류합니다. 그리고 술기운이 약간 돈 듯이 곡은 속도감 있게 록앤롤 사운드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 곡에서는 버디 할리에서 시작하여 버디 할리로 끝나기까지 많은 아티스트들이 등장합니다. 밥 딜런, 비틀즈, 버즈, 롤링 스톤스, 제니스 조플린 등이 등장합니다. 버디 할리가 죽은 이후 락 음악계를 주도해간 아티스트를 톰 맥클린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1960년대 락의 첫 왕자는 밥 딜런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노래에서 제임스 딘의 옷을 입고 대중의 소리를 대변하던 그는 비틀즈의 음악을 따라가 버렸고 더 이상 그는 바디 할리의 정신을 이어갈 수 없는 제스터, 즉 광대에 지나지 않았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Like a Rolling Stone이라고 노래했지만 구르면서 자꾸 잊기만 돼가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즉, 톰 맥클레인의 밥 딜런에 관한 평가는 그렇게 좋지 않았던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에 또 가사에 나오는 부분에서 존 레논은 마르크스의 책을 읽고 비틀즈는 공원에서 노래한다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영국 밴드들의 침공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른바 British Invasion이라는 문화적인 큰 사건이 일어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국 밴드들에게 주도권을 내어준 이때 미국의 맥맥을 이어나가야 할 할 버즈는 Eight Miles High와 함께 높이 날아올랐지만 깊숙한 광대를 따르려다가 마약에 허우적거리고 만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즉 1966년 밥 딜런은 오토바이 사고로 오랫동안 활동하지 못했고 버즈는 밥 딜런식 포크록의 가장 대표적인 후계자로 거론되는 밴드였습니다. 이 버즈의 추락 이후 비틀즈는 더욱 기승을 부려서 다른 뮤지션들을 진정한 록을 할 마당조차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 곡 내용에 보면은 We all got up to dance. Oh, but we never got the chance. We all got up to dance. 우리 모두 일어나서 춤을 췄지만 But we never got the chance. 우리는 기회조차도 갖지를 못했다. Cause the players tried to take the field. The marching band refused to yield. 필드를 차지하고는 우리에게 공간을 내어주기를 거절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다시 진정한 록을 시작할 시간조차 남기지 않는 1960년대 후반 우드스타크에 모여 노래하지만 그곳에 모인 이들은 모두 악마의 유일한 보신 불을 가지고 음악을 들었고 즉 사이키델릭 시절에는 촛불을 들고 공연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롤링 스톤즈의 공연에서는 지옥의 천사, 헬스 엔젤이라는 경호원들에게 죄 없는 청년이 죽음을 당하는 일이 있습니다. 사탄이 기쁨에 취해 웃고 있는 그 순간 돈 맥클린의 눈에는 분명히 음악은 죽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가사 중에 그는 블루스를 노래하는 한 여인에게 호감을 가진 듯 했습니다. I met a girl who sang the blues and I asked her for some happy news 라는 부분입니다. 사이키데릭을 버리고 진정한 블루스에 몰두하기 시작한 제니스 조플린이 아마도 그 여주인공인데 하지만 그녀도 곧 웃으면서 떠나가 버렸습니다. 1970년의 시작과 함께 그녀는 마약과 알코올에 묻혀 죽고 만 것입니다. 이렇게 지나간 시절을 다 돌아본 그의 술자리 결국 남은 것은 자신의 세 명의 영웅 바디 할리, 리치 발런스, 빅 바프의 죽음에 대한 아쉬움만 남아있었던 것입니다. 이 곡에서 보여지는 락 음악의 가치는 춤추기, 즉 댄싱으로 대변됩니다. 다시 말해서 춤추기를 통해서 대중 모두가 즐거움을 느끼며 동참할 수 있는 음악이 락의 본질이며 그런 락의 대중화에 가장 지대한 공을 세운 사람이 돈 맥클린의 눈에는 바디 할리였던 것입니다. 그 사람이 22세의 젊은 나이에 요절을 해버리고 나니까 진짜 락이 아닌 엉뚱한 락을 표방한 사람들이 때로는 마귀가 되어 전 미국을 흔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비틀즈를 위시한 1960년대 뮤지션들은 사이키델릭이라는 신사조 안에서 사랑과 평화를 부르짖었지만 결과적으로는 다수의 대중이 동참하는 신나는 음악은 외면당하고 말았습니다. 대중의 대변인이었던 밥 딜런도 다를 게 없었습니다. 돈 맥클린은 락 음악에 맞추어 몸을 흔들 귀에 마저도 빼앗긴 채 허울 좋은 구활에서 진정한 음악을 잃어가는 대중의 상실감을 지적한 것입니다. 가장 위대한 뮤지션들로 칭송받고 있는 위의 아티스트를 싸잡아 비난한 아메리칸 파이의 가사는 달갑지 않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돈 맥클린 자신도 은유적으로 글을 써놓고 그 의미에 대해서 구체적 해석을 회피해버립니다. 하지만 1970년대 시작과 함께 시작된 그의 1960년대에 대한 이유 있는 비판은 이후 1970년대 어떤 음악이 주류로 자리 잡을 것인지를 포착해낸 뛰어난 생각이었습니다. 결국 대중은 진정한 락의 정신을 묻어둔 채 그램 락, 하드 락, 그리고 디스코 음악의 부자연스러운 흥분에 빠져버렸으니 말입니다. 이제는 아메리칸 파이가 어떤 의미인지 감을 잡습니다. 미국 대중들의 상과 항상 함께하는 것이 바로 미국의 연인. 아메리칸 파이는 미국 속으로 아름다운 여성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미국 락의 진정한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언제든 그들의 곁에 부담없이 다가가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는 일상적인 모습을 말입니다. 1960년대의 아티스트들은 영국 뮤지션들에게 정신이 팔려 미국다운 음악을 잊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돈 맥클린은 아티스트가 죽어버린 1970년대에 순수했던 1950년대를 동경에 마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음악의 정체성, 그 진정성에 대한 탐구입니다. 반박의 여지는 얼마든지 있지만 한 아티스트의 소중한 견해라는 점에는 아무도 이의를 달 수가 없습니다. 참고로 이 노래는 얼마 전 미 의회를 방문했던 윤석열 대통령께서 미 의회에서
앞부분에 일부를 불렀던 그는 유명한 노래로도 남아 있습니다. Long, long time ago. 로 시작해가지고 The Music Died까지 불렀던 그 장면이 지금 인터넷에도 회자되고 있습니다. 자, 아주 장황한 노래에 이어서 장황한 해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A long, long time ago. Remember how the music used to make me smile. And I really felt my chance that I could make those people dance. Maybe they'd be happy for a while. And February made me shiver with the paper I deliver. Bad news on the doorstep. I couldn't have one more step. I can't remember if I tried when I. Well, the Bowery's willow bright. Something touched me deep inside. The day, the music.